안녕하세요, 빠삐용입니다. 장마철을 맞이해서 빗길 안전운행에 대한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빗길이 왜 위험하냐? 시야 확보가 어렵고 타이어의 접지력계 저하 그리고 수막현상으로 인해 전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야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필락이나 발수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물방울이 실드 외부에 맺히고 실드 내부에는 외부와 실드 내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김이 쉽게 서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완전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옵션으로 본인 헬멧에 옵션으로 필락이 제공된다면 설치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외부에는 발수 코팅으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없는 헬멧이다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에 그렇게 큰 투자를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발수 코팅제 그리고 내부에는 김서림 방지제 정도는 직접 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액체나 약품으로 시공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보셔야 되고요. 요거는 갔다 오시면은 다시 보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깨끗이 면을 깨끗이 세척을 해 주신 다음에 약품을 다시 시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타이어는 최적의 온도일 때 제일 성능을 발휘합니다. 요거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초보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어는 바이크 엔진처럼 예열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온도가 올라야만 원래 제 성능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 제 성능이란 마찰력이겠죠. 마찰력은 타이어의 온도에 따라서 비례를 하게 되는데 온도가 낮아진다면은 타이어 마찰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즉 타이어 성능이 떨어진다는 말이 되겠죠. 비가 오는 장마나 비가 오는 소나기가 오는 경우에는 노면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충분히 열이 받아 있던 상태이더라도 빗물 아니면 도로에 고여 있는 물에 의해서 온도가 많이 내려가게 되겠죠. 많이 내려가면은 타이어의 접지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고를 때 쉽게 미끄러지죠. 그리고 수막현상, 요거는 말 그대로 수막현상이란 물에 막이 발생한다, 물에 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장되어 있는 아스팔트 도로들은 수막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배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포장한 지 얼마 안 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어느 정도 오더라도 위에 고여있는 물 없이 촉촉한 감은 있지만 물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도로들, 뭐 아스팔트 기름기가 빠진 도로들 보시면은 그 아스팔트 도로 포장재 그 사이사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압축되고 눌려서 빈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배수 능력이 떨어지고 그 위에 물이 고여있게 되겠죠.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비가 오는 날 운행하면서 보면은 그 도로 위에 고여 있는 웅덩이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빗길에는 무조건 감속 안전 운행을 해야 되겠지만 고속으로 그 웅덩이를 만약에 지나간다면 그 경우에 수막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막 현상은 고여 있는 물 작은 웅덩이 면과 타이어가 만나면서 순간적으로 아스팔트인 도로와 타이어가 떨어져 있는 현상을 말하게 되겠죠. 작은 물막이 형성되면서 타이어가 순간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경우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순간 그 잠깐 찰나의 순간에 조종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대부분 이륜차 같은 경우에 수막 현상이 발생하면은 대부분 전도합니다. 그렇게 드문 경우에는 직진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나 핸들 조작을 전혀 하지 않는 뉴트럴 상태로 통과하는 경우에 통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전도합니다. 요거는 방지하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뭐 당연히 빗길이니까 감속 운행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가 충분히 촘촘하게 많이 나와 있는 자동차 타이어에 가깝게 트레드가 촘촘하게 나 있는 바이크 타이어는 사실 없죠.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우리
세미 슬릭급 스포츠 타이어들은 빗길에 운행하시면 큰일 나니까요. 가능하시면은 그런 타이어 장착된 스포츠 바이크들은 빗길 운행을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뭐 그거 말고 레인 타이어가 있는데 레인 타이어는 주로 서킷 용도라서 요거는 공대에서 사용하시긴 그렇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 잠깐 쓰기에는 좀 낭비가 심해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인 타이어 같은 경우에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레인 타이어는 낮은 온도에서 타이어 열이 쉽게 오르고 그리고 접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콤파운드 재질이 슬릭 타이어나 하이그립 타이어랑 조금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낮은 온도에서 충분한 접지력을 확보를 했는 대신 맑은 날,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날은 타이어가 녹아버립니다. 과도하게 마모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공대에서 쓰기는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레탄이 시공된 바닥, 주유소, 주차장, 그리고 횡단보도에 그 끄어져 있는 차선이나 이제 횡단보도 끄어져 있는 그림들 있죠? 그리고 맨홀 뚜껑,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것들은 왜 미끄러지냐면은 표면이 매우 매끄럽기 때문에 수막 현상이 쉽게 일어납니다. 접지력이 그 타이어와 이 면 자체에 어느 정도 굴곡이 있고 좀 거칠어야 마찰력을 얻어서 운행이 가능한데요. 여기에는 솔직히 대응할 방법이 평상시보다 한 템포, 두 템포 정도 여유를 두고 운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는 바로 앞에 나타나면은 절대 못 피합니다. 이거 브레이크 지면은 무조건 쓰러져요. 주차장이나 주유소 같은 경우에 진입해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양발을 최대한 내려서 그리고 과도한 스로틀링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천천히 가셔야 되고 진짜 직각 운행하셔서 조심스럽게 재빨리 안전하게 그 구역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사륜 뭐 콰트로의 조상님이 오셔도 해결 안 됩니다. 사륜 차량도 매끄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생활 빗길 안전 운행 뭐 요거는 제가 추가로 넣었는데요. 과속 방지턱 넘기 전에 미리 감속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속 방지턱에도 지금 횡단보도처럼 그렇게 페인트 코팅이 돼 있잖아요. 요게 과속 방지턱이 보였다고 과속 방지턱 위에서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면 이거 100% 쓰러집니다. 핸들 조작도 하시면 안 되고 과속 방지턱을 넘기 이전에 넘는 요령이 있다면은 넘기 전에 충분히 감속을 하신 뒤 그 다음에 핸들과 브레이크는 손을 가능하면은 뉴트럴 상태로 두고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고 자극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꼭 감속을 하셔야 되거나 브레이크를 잡으셔야 된다면은 전륜 브레이크보다는 후륜 브레이크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왜냐면은 앞이 먼저 미끄러져 버리면 락이 걸리면은 바로 넘어집니다. 제가 요전 동영상에도 다뤘었지만 패닉 브레이크 있죠. 비가 오는 경우에 패닉 브레이크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상시 같았으면은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의 브레이크라도 빗길에서는 무조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빗길에는 솔직히 뭐 이런저런 꿀팁이 있다 한들 예방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운행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꿀팁은 없습니다. 사실 평상시보다 급하더라도 마음을 푸근하게 먹고 앞차와의 간격 또는 주행 습관을 조금만 한두 템포 느리게 운행하시는 것이 빗길 안전운전의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리고 시야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멀리 내가 브레이크 급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만큼 미리 감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차 앞에 차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고 혹시나 옆에서 뒤에서 측면 앞에서나 나를 확인 인지를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나는 인지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급격한 조작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라도 여유롭게 운행하시면서 사주 경계라고 해야 될까요? 운행하실 때 좀 많이 피곤하실 수 있겠지만 평상시 운행하실 때보다 더 레이더를 돌린다는 생각으로 시야를 자주 훑어봐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